태백산맥, 낭림산맥과 함께 한국의 중추를 이루는 청량산맥. 길이 600km, 해발고도 800에서 1000m, 원산 부근의 추가령곡에서 동해안을 따라 낙동강 하구의 다대포 부근까지 이르는 산맥으로 한국에서 가장 긴 남북 주형의 산맥이다. 산맥은 해안산맥, 중앙산맥, 내지산맥의 세 줄기로 나누어져 있고 동쪽은 급사면으로 동해에 임하며 좁고 긴 해안지대를 이룬다. 서쪽은 지맥인 광주, 차령, 소백 등의 산맥이 남서 방향으로 완만하게 뻗어내리고 있으며 이들 지맥을 분수령으로 그 사이를 한강, 금강, 낙동강이 흘러 황해와 남해로 흘러든다. 산맥의 지반은 주로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화강암이 사행하고 있다. 산맥 중에는 주봉 태백산을 비롯하여 금강산, 오대산, 설악산, 함백산 등의 명산이 솟아 있다. 태백산맥은 기후풍토상으로도 영동, 영서 양지방의 경계선을 이루며 또한 교통상으로도 큰 장애가 되고 있으나 예로부터 대관령, 대관령, 추지령 등의 고개가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동 팔경과 더불어 운대한 산용, 아름다운 계곡, 천태만 상이 지하궁전을 이루는 석회암동굴 등 관광자원이 많아 설악산과 오대산 일대는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